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나훈아 선생님의 무시로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곡을 꾸미몽과 애들이 비브라토를 넣어서 어떻게 하면 맛깔나게 연주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한 줄 여러분들께 제가 불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제가 먼저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불러봤는데요. 먼저 도레도 레샤미라는 앞에 꾸밈음을 빠람 이렇게 쳐주셔야 되는데 레샤미 할 때 레샵에다가 텅깅을 빰 쳐주셔야 돼요. 빠람 빠밤 도시 그 다음에 인데 할 때 인 라시라 거기는 느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라시라 여기를 그냥 테크닉으로만 라시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앞에 첫 음에다가 텅깅을 해주시면 돼요. 텅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텅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사실은 큰 차이는 없지만 내가 텅깅을 해줄 수 있으면 텅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이 한 줄을 따라서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으셔야 되냐면 비브라토까지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도레도 레샤미 한 와 부분에다가 비브라토 와 넣어주셔야 돼요. 많이 씹어주시고 박자를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만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돼요. 와 버린 이별 라시라 미에다가 확실하게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는 파솔파, 파솔파라는 트릴 꾸밈음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퍼도 울지 말아요 할 때 울 부분에 파 부분에 파솔파 파솔파 이렇게 돼 있고요. 말 아 부분에도 파솔파 이렇게 꾸밈음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 때 늦은 이 별 맨 마지막 음에 시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솔파는 우리가 알던 대로 원래 파솔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고 이 별 별이라는 부분에는 시죠. 근데 여기서 시도시 시도시 이렇게 되면 딱 약간 따그닥 따그닥 테크닉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를 잡고 옆에 사이드 키 보시면 라샵 키가 있죠. 라샵 키 위쪽 두 개가 있는데 라샵 키 위에 있는 가운데 거가 도 키입니다. 시를 잡고 도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 도, 시, 시도시, 시도시 이렇게 연주를 꼭 해주셔야지 됩니다. 파솔파는 마찬가지로 앞에 우리가 빠라밤 했던 것처럼 파솔파 텅깅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지만 텅깅을 넣어주는 게 더 깔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옆에 거 사이드 키로 눌러주시고 요거를 시도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따가따가따가따가 요거 테크닉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사이드 키를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작게 불러볼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서 불러볼까요? 셋, 넷.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브라토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파에다가 비브라토
또 울지 말아요 에다가 비브라토, 그 다음에 이미 때 비브라토 늦은 까지 넣어주면 되게 좋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 연주 잘하는데 이런 소리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브라토를 넣어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줄 가볼게요.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라샵시라는 악구민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 시도시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거 시도시 그거 연습 그때 잘 해놨으면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도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라샵시, 라샵이 뭐죠? 라를 잡고 여기 옆에 사이드키 맨 밑에 거 요거를 옆으로 옆에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눌러주시고 라샵시, 라샵시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이 라샵에다가 텅깅 해주시고 뒤에 신은 텅깅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여기 부분도 제가 작게 불러볼 테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셋, 넷. 부르셨나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브라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브라토는 인데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미련 또 두치 비브라토 넣어주고 말아요에다가도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불러봤는데요. 여기 부분에는 솔라솔, 솔라솔이라는 그런 기교만 있는 거죠. 솔라솔, 솔라솔, 솔라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텅깅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어디 음에만 앞에 첫 음 솔라솔 되는 부분에 솔만.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작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은 크게 불러주세요. 저는 작게 불겠습니다. 셋, 넷.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여기 부분에다가 비브라토를 또 넣어주셔야 됩니다. 파, 물, 거기 부분에다가 비브라토 막 넣어주시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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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텅깅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동일한 음들 제대로 안 하시면 가사 전달 정확하게 안 됩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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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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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솔, 레, 미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브라토가 됩니다. 자,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여기 부분에는 음들이 동일한 음들이 나오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텅깅 땅땅땅 확실하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리듬이 8분음표로 가다가 외로움인데 라고 하는 부분에서 16분음표 박자가 리듬이 나오죠. 여기에는 리듬이 달라요. 더 빨리 쳐주셔야 됩니다.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읏 외로움인데 읏 외로움인데 이겁니다. 따다다다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게 한번 불러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시도시 우리 앞에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솔샴라, 솔샴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 잡고 솔 바로 가까운 여기 동그란 거 요 넓은 거, 요 넓은 거를 새끼손가락으로 같이 눌러주시는 게 솔샵이에요. 그 솔샵에다가 텅깅, 투, 빠람 이렇게 쳐주셔야지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게 불 테니까 한번 따라서 불러주세요. 셋, 넷. 잘 따라해주셨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브라토가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비브라토라는 거는 사실 더 자주 넣어줄 수 있을수록 더 이 연주곡이 더 풍성해지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시로 부분에다 비브라토 왕 넣어주셔야 되고 다른 부분에다가 조금만 더 넣겠다. 없습니다. 좀 넣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부터 로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비브라토 넣어서 불러볼게요. 이렇게 연주해봤습니다. 자, 다음 줄 가볼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라샵시 우리 앞에서 계속 썼던 거예요. 그렇죠? 시도시 썼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에서 공부를 확실하게 치고 확실하게 연습을 하면 뒤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끄미음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연습을 해주시고 뒤로 넘어오시게 되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셋, 넷. 자, 부르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브라토 무시 라, 파, 로 부분의 뒤에 마지막 파 부분의 비브라토 라, 파, 비브라토 민미, 시 라샵시 에다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도렐레미 에다가 넣어주시고 도시도시 라 부분에다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무시로라는 곡을 배워봤는데요. 자,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됐냐면 나훈아 애드립 악보집이라고 해서 35곡이 들어가져 있는 악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 무시로라는 곡이 그대로 이 악보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가 마음에 드시고 또 이런 책을 직접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연락을 주시면 나훈아 애드립 악보 모음집 35곡집 요거는 23,000원입니다. 그래서 택배로 무료로 배송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계좌번호랑 이런 넣어드릴 테니까 주문을 해주셔서 같이 공부해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같이 좀 받아보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